난 아직 열애 중.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요.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.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? 네. 안 까먹었어요. 네. 정확히 기억해. 11시 50몇 분이었나? 그때 연락이 와서는 운영아, 2위인데 너 1위 하지 않을까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제발 이상한 기대 좀 하지 말라고. 왜 그래, 오빠. 지금 너무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1위에 올라갔는데요. 뭐랄까요? 되게 남일 같은 거 있잖아요. 되게 이상했어요. 진짜 희귀한 걸 본 느낌이었고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진짜 눈물 콧물이 다 나더라고요. 이게 진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지난 일들이 친한 친구가 울면서 왔었어요. 심지어 밖에서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. 그러니까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다 고마워해주고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민수 오빠가 뭐래? 야 피디님 뭐래?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. 저희 피디님은 늘 그래요. 이제 겸손해라. 앞으로도 겸손하고 계속해서 겸손해야 한다.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신영 언니가 그 라디오에서 야 민수 오빠가 뭐래?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겸손해야 한다. 그러니까 언니가 박차고 일어나셔서 야 9년 동안 겸손했으면 됐지 뭘 겸손해. 좀 즐기라고 누려. 너 1위 한 거 누려.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계속 잘 모르겠어요. 이상해요. 계속 이랬어요. 진짜 제일 같지가 않아서. 저는 정말 무대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커버였어요. 그러니까 진짜 목이 말랐었어요. 막 나 내 노래 부르고 싶고 내 노래 엄청 잘 부를 수 있고 내 노래 알리고 싶은데 정말 커버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진짜 흘러온 대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와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이제 불러주시니까 되게 신기한 게 아가들이 많이 불러주더라고요. 아가들이 부르는 거 보고 어디서 들으면 이렇게 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퍼펙트 싱어 인연인데요.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요. 제가 그 무대를 못 살 뻔했어요. 그게 제가 그 무대를 하기 2주 전에 머리를 다쳤었어요. 제가 머리에다가 거즈를 붙이고 2주 동안 집에서 정말 열심히 그게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수능 공부하듯이 그 무대를 꼭 잘해야만 하는 그런 저 혼자 스스로의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엄청 수능 공부하듯이 연습을 한 거예요, 2년을. 사실 그 고등학교 때도 그걸로 막 상을 받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잘 만났다. 난 이 곡을 잘할 수 있어.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그 무대를 서야 된다는 생각에 그 프로그램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했는데요. 제가 아직까지도 좀 창피해요.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 떨림이 아직까지도 느껴져요. 막 목소리도 떨리고 엄청 제가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불렀거든요. 너무 떨렸고 절대 틀리면 안 되고 1등 하고 싶고 어떻게든 나라는 가수를 알리기 위한 무대였어요, 저한테는. 와, 너무 떨려서 너무 떨리는데 그 음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막 기를 쓰는 모습이 애를 쓰고 네, 뭔가 안타까우면서 진짜 막 절실한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면 엄청 얼굴이 빨개지거든요. 저는 사실 늘 소박해요. 많이 큰 걸 꾸질 않아요. 큰 걸 꾸질 않고 오래라고 해야 될까요? 행복감이라는 걸 아 이게 행복이겠구나라고 근데 이제 행복이 있으면 늘 뭔가 불안하고 막 불행이 따를 것 같고 행복이 잠시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식상하지만은 지금 음악을 함으로써 느끼는 이 행복이 그냥 저는 묻어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꾸준히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. 너무
너무 힘들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원래 제가 이해를 해준다 해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본인들은. 저도 엄청 불안했거든요. 안 될 것 같고 때려칠까, 진짜 그만할까, 막 다른 꿈을 찾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 전 나쁘진 않아요. 그냥 막 많은 생각도 해보고 많은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나 자신을 믿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진짜 노력해서 전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루어졌었어요. 저는 이루어졌었고 어떤 사람은 결과만이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은 어떻게든 저한테 떨어지거든요. 나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한 그 모습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. 네. 할 수 있습니다. 저한테 연락하세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저는 박정현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요. 네. 매일 봐도 매일 소름 돋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너무 좋아해요. 듀엣하기. 저는 그냥 제 환상 속에 계셨으면 좋겠어요. 공유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기 때문에 그냥 환상 속에 아주 멋진 배우님. 작품 안 하시나요? 네, 맥주가 새로 나왔던데요. 영화 아, 둘 다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해요? 네. 잘못된 그건 정보예요. 편집땡. 그러니까 회 같은 건 좋아요. 근데 그런 멍게, 개불, 막 해삼 이런 거 안 좋아해요. 아, 얼죽아. 네, 전 무조건 차가운 거. 전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. 뜨거운 거는 순댓국. 밥 먹을 때 따뜻한 거 좋아하고요. 네, 마시는 거는 미지근한 물도 한 입 마시고 안 먹어요. 인기 차트를 늘 눌러서 이제 소주 한 잔, 소주 한 잔. 발음이 너무 세다. 되게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인터뷰였고요.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재밌었을지 걱정이 돼요.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늘 우리 응원해주는 베니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최근에 이 팬클럽 명이 생긴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늘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. 또 많이 또 새 앨범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. 없이 텅 빛나는